국토교통부가 안전 기준에 부적합한 자동차를 판 현대차와 르노코리아, 벤츠코리아 등 19개 자동차 제작 수입사에 과징금 187억 원을 부과했습니다. 국토부는 작년 7월부터 올해 1월까지 실시된 37건의 리콜에 대해 매출액, 시정률 등 자동차 관리법상 기준에 따라 이같이 과징금을 산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. 가장 많은 과징금이 부과된 곳은 르노코리아로 35억 원이었고, 벤츠코리아가 30억 5천여만 원, 현대차가 24억 3천여만 원으로 뒤를 이었습니다. 37건의 리콜 중 9건은 3개월 내 90% 이상 시정이 돼서 과징금 절반이 감경됐습니다.